이번 시간은 104페이지에 원형제 공급 개발 함께 보십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다 사업해서 성공하실 거죠? 성공하실 거면 사업 잘하는 분들, 성공하는 사람들 몇 번 만나보시면 그 사람들 하는 것 똑같이 따라하시면 같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건너게 되면 웬만한 공무원 아실 수 있고, 한 사람만 건너게 되면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옆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은 바쁘다 하지만 억지로 약 잡아가지고 만나자 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좀 보시는 게 좀 가능하실 겁니다. 그냥 저 하던 걸 하겠습니다. 예, 5번 원형제 공급 개발 함께 보십니다. 우선 양가로 1번입니다.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제 공급 대상자로서 1. 국가 지방자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사, 1, 2, 3을 묶어놓습니다. 이들은 공공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복합개발 등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공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공모는 원형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학교, 공장 줄쳐 놓습니다. 이 경우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 가로속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추천없습니다.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박스 속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선정 방법은 원칙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수의계약 추천없습니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자, 학교, 공장 가로 해놓으시고,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경쟁 입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 가격에 감정 가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해주십시오. 기반설 공사 비용, 공사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급에 대한 예외로서 원형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 맞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비도시역이죠.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그 면적이 만, 3만, 30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만, 주거적 상업지역,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의 경우는 만, 보전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비도시지역은 관농자 얼마?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여기 국가 균형 발전은 혁신도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혁신도시 만들게 되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종전에 본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전주로 옮겨갔거든요.
연금 관리하던 1인자가 지방으로 회사 옮기니 사표 내고 간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펀드 회사에 취업해버렸거든요. 전주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관두는데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설악산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에 혁신도시 만들겠다고 하고 회사 옮겨가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직원들은 계속 다니겠습니까? 사표 내겠습니까? 다니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사표 낼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에 맞서게 된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고려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관광단지 만들게 되면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까지는 원형지로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광단지 만들게 되었을 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하천이나 또는 산이 있거든요. 관광단지 만드는 경우라면 물과 산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보통 아파트 만들 때는 우리 지금 건설지역 북부 쪽에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중부권을 산은 뭐하고 밀어버리고 저수지 있다고 하면 뭐하고 메꿔버리고 그렇게 개발사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도시개발사업하는 것이 단지 조성사업 특히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 게 더 낫죠. 이걸 뭐라 한다? 원형지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형지와 관련돼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곳에 토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얼마 주고 강제 수용한다? 50만 원에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필요한지에 공급하고자 하는데 저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곳에 호텔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신라호텔 가보신 적 없으면 그 신라호텔 주변이 둘레길에 가서 진짜 보기 좋거든요. 그러면 호텔 건설을 할 수 있는 땅이 된다고 하면 이건 평당 50만 원에 공급하겠습니까? 평당 5천만 원에 공급하겠습니까? 호텔 만들 수 있는 상업농지로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가격은 10배 뛴 겁니까? 100배 뛴 겁니까? 100배 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은 시세대로도 못 받고 시행자가 팔아먹을 때는 아주 비싸게 팔았는데 뭔가 개발하고 팔게 되면 모르겠지만 손 하나도 대지 않고 그냥 파는데 이런 시세 차이가 얻게 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원형지로 매각 가능하다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완전 땅 장사하는 것이죠. 그걸 차단할 목적으로 저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자연환경 그대로 두고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그리고 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 그리고 공모 전에 당첨된 자. 그래서 우리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영종도일 때 중국인 상대로 하는 카지노 호텔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태안하고 보령을 연결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해저 터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그곳이 개통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주변에 관광단지가 꽤 많이 조성되게 될 겁니다. 특히 그쪽에 항구가 있는데 뭐 아산항이든 대산항이든 몇 개 항구에 만약 중국에서 이동할 수 있는 페리오가 정착할 수 있는 국제항으로 지정되게 되면 카지노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꽤 많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쪽이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제항으로 좀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카지노 만들겠다고 하는 개발사업 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된 공모에 당선된 자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그냥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나 공장 만들겠다고 하는 자에게 저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저렇게 각각 구분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체 면적 중에 얼마까지만? 3분의 1. 땅 장사하는 거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정상적인 개발 사업으로 공급한 것입니까? 개발 안 하고 팔아먹은 것입니까? 개발 안 하고 팔았다고 하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는 지정권자 그리고 딱 한 군데 시군구청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할 요청을 물어본다? 지정권자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 방법, 원칙, 수의 계약입니다. 반면 학교나 공장 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는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한다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가격 이야기에 넣으면 원칙 시가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입니다. 딱 두 군데가 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와 우리 매수 청구와 관련된 매수 가격은 얼마로 한다? 공시법이 정한 가격을 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10년간 도시공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가격은 공시법이 정한 가격입니다. 매수 청구는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 걸 해서 제가 하는데 앞으로도 골백 번 더 할 겁니다. 그쪽 하지 마십시오. 100번은 더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는데 그냥 계속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 딱 두 군데만 시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원형제에 대한 감정평가에게 저 원형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기반설 공사비이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행자 원형제 공급하다 개발할 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협의에 정하는 가격이지 시가란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땅을 50만원에 강제 수용했다고 하면 감정평가하게 되면 100만원에 근접한 한 80만원, 90만원이 감정평가액이고 그곳에 도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로 공사비 어느 정도 풀어대게 될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상업용지라면 상업용지라고 하면 감정평가액이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시가가 아니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완전 손 하나 대지 않고 땅 장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형지를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공급받은 자가 그 다음날 또 팔 수 있습니다. 팔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팔게 되면 자기가 산 가격에 그냥 팔겠습니까? 두 배, 세 배 더 얹어서 팔겠습니까? 두 배, 세 배. 그러면 엊그제 수용당한 분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 상하죠. 100만 원짜리 땅을 50만 원에 강제 수용당했는데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5천만 원, 1억이라고 하면 진짜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원형지를 공급받게 되면 10년 지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지 않습니까? 아,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뀌기 때문에 10년 동안 매각할 수 있다 없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 있도록 왜 매각 제한 기간 10년을 정해놓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이런 매각 제한 기간에 불구하고 저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이들이 매각해서 남는 이익은 공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만큼은 매각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잡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형지와 관련되어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 규모 3분의 1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가 공공 그리고 공모에 당선된 자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학교나 공장 만들겠다고 하는 자에게 원형제 공급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경쟁 입찰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원형제 공급하게 되면 공급 가격은 시가대로 공급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원형제 공급받고 바로 그 다음날 또 비싼 가격에 거래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 있죠. 그래서 원형제 공급하는 자는 최대 몇 년 동안 매각할 수 없다? 10년. 이런 매각 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반응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조성 토지의 공급 사실이었죠.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 모르고, 제가 모르면 같이 몰라야 됩니다. 이제 3번을 보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봐주실 것이 맨 마지막 줄에 조성 토지는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그러면 이 실시 계획은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은 적 있죠. 조성 토지는 개발 사업 전에 파는 것이다. 개발 사업 다 끝나고 파는 것이다. 다 끝나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네 줄 올라가시면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 할 때 조성 토지의 공급 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 토지 공급은 원칙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죠. 예외이다, 원칙이다. 원칙입니다. 만약 예외에 해당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는데 원칙대로 공급했기 때문에 이 조성 토지 공급만큼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뭐한다? 인가 받아야 된다. 제출하고 끝난다. 제출하는 겁니다.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한 장 응기십니다. 공급 방법은 원칙 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추첨 동그라미 놓습니다.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30m 이하의 단독택,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장 용지, 공공 택지.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조성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 방법은 원칙 경쟁 입찰 방법인데 공장 만들겠다고 하는 분에게 조성 토지 공급하게 되면 그때 공급 방법은 추첨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원형지에 공장 만들겠다, 공장 개발하겠다는 분에게 공급하는 때는 어떤 방식? 원형지 붙게 되면 경쟁 입찰 방식이고 원형지 빠지면 추첨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포함이란 말 사셨죠? 임대주택 추첨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추첨하여 분양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 밑에다가 추첨 오시고 강행 규정에 의한 추첨이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때는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 건설하기 위한 국민택 규모의 주택 용지로 공급하게 되면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냥 강행 규정이라고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추첨하여야 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해주십니다. 수의계약이란 말 찾으셨죠? 여기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는 3번만 반응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상환하는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이다. 수의계약 방식이다. 수의계약. 그래서 현재 조성 토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예외 두 가지 있습니다.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수의 계약 가능한데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자에게 토지 상환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추천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택, 100평 이하를 말하죠. 그리고 공공택지, 그리고 국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공장 용지로 공급하는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뻔히 나올 게 이겁니다. 다음 중 공급 방법 다른 거 찾으라고 하면, 다음은 추천 방식으로 분양한 것이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알린 상태에서 엉뚱한 게 나올 겁니다. 그중에 우리 이것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얘는 추천 방법이겠습니까? 수의계약이겠습니까? 경쟁입찰이겠습니까? 내가 유치원 만들면 돈 잘 번다 못 번다? 잘 번다로 좀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를 만들게 되면 나 돈 잘 번다 못 번다? 잘 번다에 좀 찍어주십시오. 요양병원 나오면 잘 번다 못 본다? 예, 잘 번다. 그리고 고무상이라고 하면 잘 번다 못 본다? 다 제가 돈 잘 버는 것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액면은 참 멋있어 보이지만 돈벌이 참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야기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면 참 좋다 했는데 나중에 연락 두절이거든요. 가보니까 옆에 건물 3개 더 있던데요. 잘 본다. 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추천 방식의 원칙이라는 것 잠깐 확인해 놓으시고, 경쟁, 입찰, 그리고 수의 계약 존재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의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찾으셨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수업 끝나, 오늘 개발법 다 끝나고 나면 아마 한 장짜리를 같이 보시게 되면 개발법 참 쉽다는 이야기가 저 지금까지 보면 70% 이상은 다 쉽다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쉬운 개발법을 왜 1월달에 안 해주느냐 막 그러십니다. 근데 1월달에 했으면 아마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과 얘가 헷갈려가지고 뭘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다 보니 점수가 바닥이시거든요. 그러면 공법에 대해서는 애정이 식어버리십니다. 지금 하니까 쉬워지는 건데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게 진짜 쉬운지 안 쉬운지 한번 봐주십니다. 대신 쉽다는 느낌 가지시면 개발법 점수는 참 잘 나오실 거고요. 어렵다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몇 번 더 보시면 이게 만만해지실 겁니다. 대신 시설 사업이 항상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만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농경지가 존재하는데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하게 되면 네모 반듯한 조성되는 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가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천평 가진 분이 계시면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양한 기반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가 보상하게 되면 평당 천만 원짜리 땅이라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평 주면 된다? 100평.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전부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개발 사업하게 되면 전체 면적 중에 10%만 종전 토지를 대신하는 환지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면 되고요. 나머지 90% 땅은 환지하지 않고 남겨주는 땅이죠. 그 남겨주는 땅을 우리는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을 뭐라 한다? 보류지. 이 보류지 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라는 것을 따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경비를 대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제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해하실 것은 환지는 종전 농경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땅을 말한다? 환지. 그래서 종전 토지와 교환하는 땅이죠. 도시개발 사업 당시에는 도로 있는 시가지였겠습니까? 농경지였겠습니까? 그 농경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사업 다 끝나고 땅으로 교환해 주거든요. 그 땅을 교환해 주는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겁니다. 결국 이 환지 방식은 사후 현물 보상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을 말하게 되는데 특별히 종전 토지는 이 도시개발 구역 전체 다양한 토지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만약 시행자가 환지 방식 개발 사업하게 되면 분산되게 환지 주겠습니까? 한 곳에 몰아주겠습니까?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가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개발된 땅이 1000만 원이었을 때는 10%만 환지로 주면 되겠지만 만약 평당 토지의 가격이 2천만 원으로 시행자가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5%만 만약 평당 1억짜리 땅으로 평가하게 되면 1%만 환주고 말아버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환지 어디에 줄 것인지 그리고 몇 대 몇으로 환지 제공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시행자가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사업 다 끝났을 때 어디에 몇 평짜리 땅을 주겠다. 그걸 미리 계획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환지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을 위한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데 저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환지 계획을 제시받았을 때 시행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화 사업은 언제든 시행자가 부도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저 환지 계획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개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특별히 토지 소유자 시행자의 경우는 보통 비행정청이거든요. 저 비행정청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환지 계획을 인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비행정청이라면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장에게 환지 계획을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저 환지계 인가에만 시군구청장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환지계 인가와 관련되어서는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공법은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해 가는 법률이었습니다. 그 국가는 중앙행정청에 해당되는 각부 장관이 있고 지방이 있었습니다. 저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는데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에는 여러 구청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여러 시군이 존재하고 우리 세종시 같은 특별자치시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이란 말 붙여준 이유는 기초가 있다 없다. 없는데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이란 말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란 말은 넓어서 광역입니까?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광역입니까? 둘 이상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버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광역버스는 세종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전, 청주, 세종 이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광역이지 않습니까? 그 광역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시군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은 시군구청장. 그래서 환지 계획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환지 계획을 시군구청장인가 받게 되면 그제서야 사후 현물 보상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일반인의 공람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공람은 수용 방식과 다릅니다. 수용 방식에는 공람 없습니다. 환지 방식에는 뭘 한다? 공람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저 공람 절차 거친 이후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하고 준공검사 합격한 때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 완료 공고 이후 환지 처분하며 저 환지 처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까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이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얘만 필요하고요. 공사료 공고하면 다음날 수용 방식일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조성된 토지를 이때 공급할 수 있거든요. 대신 환지 방식에는 특이하게 공람과 환지 처분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지 방식의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 받았다? 보상 못 받았다? 환지 인가 당시에는 보상 받은 거 없습니다. 개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조성 토지 중에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그 땅을 받을 때까지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이거 받을 때까지 이해관계인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자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계속 간섭할 수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 입장입니다. 개발 사업 다 끝났을 때 옛날에 약속했던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면 문제 없겠지만 환지 계획에서는 분명 100평으로 정해져 있는데 99평만 조성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의 제기합니다. 그래서 공사 다 끝났을 때 주민이 내가 받기로 한 환지와 조금이나 다르다고 하면 공람 절차를 거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공람과 관련된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을 때 그제서야 뭐한다? 준공사하고 합격하면 공사완료 공고하고 그 공사완료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민법 187조 공부하시다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변동은 뭐한 때? 등기한 때 권리 변동하게 되는데 단서에는 특례 규정이 있었죠. 등기하지 않고 물권 변동 가능한 것. 그게 개발법의 이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필요 없거든요. 등기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등기비 절감시키면서 개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의 장점이고 저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언제? 다음날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면 종전토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급받는 땅은 환지입니다. 저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생긴다? 환지분 공고? 다음날. 등기하지 않고 종전토지의 권리가 환지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면 이 종전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존속하는 것이다? 없어져버린다. 하나 생겼으면 하나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했다면 환지처분 공고 당일에는 종전토지에 관한 권리는 계속 유지한다? 없어진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환지처분 공고 1일이란 말 보게 되면 권리 소멸하는 날이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란 말 보게 되면 권리 발생하는 날입니다. 등기 관계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환지 방식 개발 사업하게 되면 환지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이다. 사후 현물 보상이다.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되는지 계획 필요하죠.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지 개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 당일에는 권리 소멸 다음
다음날에 말 보게 되면 권리 발생.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잘하시는데요. 근데 하고 나서 이게 전체 흐름이 좀 정리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108페이지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1.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 환지 차시였죠.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이 말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기억나는 게 또 있습니다. A병동, B병동 하다 보면 지병동 이 지병동 뭔지 모르지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지병동.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죠. 한 장짜리 나오는데 한 장짜리 나와 있을 겁니다. 뭔 짓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지병동입니다. 오늘도 한 5번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지병동 지병동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기억나십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 내에 토지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했으면 지정 안 했으면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지입니다. 병 지하철 만드는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지하철 만드는 사업은 예 공익으로 해주십시오. 지하철은 공익. 그래서 공공시설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 개발사업과 함께 공공시설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을 할지라도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 국공인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하게 되면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하거든요. 그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챙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국공지와 관련된 동요권은 완화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강화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좋아지는 일이거든요. 동요권은 완화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개발법에서는 웬만하면 국공유지 포함시키는데 이때만큼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속 2분의 1. 원래 개발법에서는 3분의 2, 2분의 1인데 그 3분의 1을 2분의 1로 조정하게 되면 규제는 강화된 것이다, 완화된 것이다. 완화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좋아질 일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전부 한지 방식으로 도시발 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한다. 이 말 보면 항상 그와 관계된 사항으로 뭐 기억하자? 지병동. 우리는 10월달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지병동 다시 보실 거죠.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번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환지 설계입니다. 이 환지 설계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환지를 어디에 몇 평짜리 만들 것인지 그걸 계획하는 것을 환지 설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 묶어놓습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확인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지 처분과 관련된 효과로 환지 처분 공고 당일에는 권리 소멸하고 다음 날에는 권리 발생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저당권 그리고 지상권 등이 있다면 저 지상권 등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로 이전한다? 소멸해버린다? 소멸하면 토지 소유자 대박 나는데요. 예, 그래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권리가 함께 환지로 이전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환지하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권리만 파악하면 나머지 권리는 환지로 모두 옮겨가버리거든요. 반면
이 청산한다는 것은 환지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을 청산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청산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청산금은 땅을 준다, 돈을 준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는 경우 있거든요. 환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만 돈 주고 만다? 저당권자나 지상권자에게도 돈 줘야 된다.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있다면 저 소유권 외 권리관계인 자에게도 뭔가 보상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산 대상의 토지에 있어서는 필지, 우리 지적배에 공부하셨던 필지 개념 이해되십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뭐란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필지라 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지적법도 잘 기억 안 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하실 것은 환지 대상이라고 하면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하나만 알게 되면 소유권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가 환지점은 공고 다음날 환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권리관계 파악할 필요 없지만 청산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만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 준다 한다면 또는 임차인 준다 한다면 그 지상권자에게도 뭔가 보상해줘야 되죠. 그래서 청산 대상의 토지에 있어서는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파악해야 된다. 권리 관계도. 이해되시겠습니까? 필지란 말은 뭐만 파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유권. 그래서 환지 명세에 있어서는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면 되지만 청산 대상의 경우는 소유권과 모두 소유권의 권리도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청산 대상 토지 앞에 필지 권리란 말 들어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신 환지 명세 앞에는 왜 필지만 들어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서운하게 진짜 심하게 내는 사람은 환지 명세 앞에다가 필지 외 권리까지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다. 지금 환지 방식에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환지 받게 되면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소유권과 각종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모두 환지로 이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지 명세에 있어서는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면 되지 나머지 지상권이나 임차권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할 필요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청산 대상의 경우는 소유권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도 모두 보상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권리 관계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채비지 보류지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을 뭐란다? 보류지라고 하고 그 보류지 중에 일부 땅이 뭐다? 채비지이다. 역시 잘하십니다. 그리고 입지한지라는 말 우리가 봤는데 이 입지한지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건물도 함께 소유권 넘겨주는 것을 입체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6, 7, 8, 9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 9는 좀 필요합니다. 토지평가협의에 줄만 쳐놓습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손가락 표시 두 개 있는데 정신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우리 공법상 각종 행정계획은 주민의견청취 한다 안 한다? 주민의견청취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의견청취 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딱 몇 개 있다? 세 개. 개발법의 실시계획과 국토계획법의 단계를 집행계획 기반설 설치계획 딱 세 가지만 주민의견청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신 환지계획은 주민의견청취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면 공남하겠습니까? 공청회 하겠습니까? 공남. 역시 똑똑합니다. 공청회 딱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그리고 개발법에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이었을 때 공남 절차 거친 후 공청회 해야 된다. 딱 세 번. 그러시면 딱 되시는데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평가식과 면적식 있는데 이런 것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공법상 계산 문제 나오면 열심히 푼다? 패싱한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계산 문제 한 두 문제, 세 문제 나왔다면 모아놓고 우리 공법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보통 8개씩 안 분되어 있습니다.
8개씩 안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 문제 패싱했는데 3번이 5개밖에 안 나와 있다고 하면 나는 뭐 찍는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계산 문제는 푸는 거 아닙니다. 공포의 계산 문제는 풀지 말자. 그러시면 이제 쉴 때가 되신 겁니다. 쉬었다가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예.